2017년 5월 10일 새벽 2시 37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됐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확고한 철학이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시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습니다. 공약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 업무 지시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함께 올해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수 있도록 하라고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두 명이 상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 기분 좋다!